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26-89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DPC가 최근에 상승이 쭉 나오고 있죠. 정말 아름답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차트의 모습인데, 자, 일단은 DPC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보다도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T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때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제가 DPC에 대한 종목에 대한 영상을 남겨놓은 거를, 과거에 했던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 한번 오시고. 자,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BTS라 그래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뭐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BTS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이 BTS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이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워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자 그런다면,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그 다음 뭐 비틀즈, 마돈나 등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세계적인 가수들 있죠. 이러한 가수들과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TS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왜? 우리나라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빅히트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페이머스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얼마 전에 영화 기생충도 그렇고, 그야말로 한국에 지금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건 이 BTS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친구들인데, 이게 속해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근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2020년도에 뭘 하느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만 지금 3조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장이 된다 그런다면 어마어마한 폭등이 또 나오겠죠. 근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회사의 대표인 방시혁 씨가 1대 주주고요.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넷마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주가 12% 정도를 갖고 있는 스탁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예요. 자, 이 스탁 인베스트먼트가 어디 거냐? 바로 이 DPC의 자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간단하죠. 빅히트, BTS라는 엄청난 그룹이 속해 있는 회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고, 이 친구가 연내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할 거라고 하고, 그 회사의 3대 주주가 바로 이 DP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빵 뜨고 있는 거죠. 지금 뭐냐, BTS가 2월 21일날 컴백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컴백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그 순간까지 종목을 보게 되면 상승이 좀 계속해서 나올 만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금 지분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DPC가 쭉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BTS 관련 테마로 좀 넘어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BTS 관련 주식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DPC도 봐야 되고, 또 LB 세미콘이라는 종목도 있고, 넷마블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 좀 보유를 할 만한 종목이 되겠고, 자, 문제는 그럼 언제 매도를 하냐, 매도 시점인지 궁금하실 건데, 자, 매도 시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을 때부터 적용되는 매매 기법인데, 제가 쓰는 매매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양봉의 종가는 여기죠. 음봉의 종가는 아래입니다. 그죠?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꼬리를 안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꼬리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종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종가만. 양봉일 때의 종가, 음봉일 때의 종가. 자, 그래서 이 종가가 3일선 또는 5일선입니다. 이동평균선 3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는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3일선을 보시는 거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선 또는 5일선 위에 종가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보유입니다. 반대로
3일선과 5일선 아래의 종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예요.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선, 5일선 위에 종가가 위치되어 있죠? 그럼 계속 보유입니다. 종가 깰 때까지는 보유했다가 종가 깨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DPC는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죠.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보통 한 19만 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고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추천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2월 14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2월 10일 거 한번 봐볼게요. 자, 2월 1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쯤부터 제가 이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댓글로 남겨드리는 거다 보니까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 증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올려드리고,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시황, 그 다음에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코멘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아침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댓글 등록 시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 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에 단타 종목들입니다. 오버나잇이 없어요. 수익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돼서 수익을 나게 되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 손절가를 건드리게 되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이렇게 호가창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중에 쭉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 냈네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TPC라는 종목은 아침에 추천해서 4.37%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4.97%가 당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었어요. 아세아텍은. 자, 그리고 뭐 패션 플랫폼은 3.75% 상승, 그래서 지능기업은 4.77% 상승,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과 그다음에 결산까지 쭉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결산표로도 작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장중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다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큰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